43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 가로 1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2x분의 사인 3x. 이거는 삼각함수의 극한 공식이지? 우리는 앞으로 이제 요 공식을 연습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자, 해설 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x분의 사인 3x. 자, 그럼 여긴 3x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 2x에서 2를 옆으로 빼. x만 남겨놓고. x만 남겨놓고 2를 빼. 그 다음에 그럼 2랑 x 분리. 그 다음에 여기 3을 만들어주고 분모에다가 분자에다 3을 곱한다고. 3. 그러면은 요거이가 다 뭐가 된다? 1이 된다. 1. 1. 이거 3x, 3x 맞췄으니까 1이 된다. 1. 그러니까 1 곱하기 2분의 3. 답 얼마? 2분의 3. 가로 2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3x분의 사인 5x. 자, 우린 요 공식을 연습을 해야 돼. 공식. 그래서 저걸 이제 우리가 공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x가 0으로 갈 때에, 0으로 갈 때에. 자, 그래서 이제 분모에 3x가 있으면은 3은 옆으로 빼. x 남겨놓고. 사인 5x. 그 다음에 여기 사인 5x랑 이거 같아야겠지?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따가 분모에다 5를 곱해주고 분자에도 5를 곱해주지? 그러면은 요게 뭐가 된다? 1이 된다. 1. 1. 그 답이 얼마? 3분의 5. 그 답이 그래서 3분의 5가 된다. 가로 3번. 자, 리미트 x가 0으로 할때 x분의 탄젠트 삼수.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사인이 들어가나 탄젠트가 들어가나 똑같다고 했지? 똑같다고 했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이 이렇게 있잖아, 공식. 공식 이렇게 있으면은 요 자리에 탄젠트가 들어가도 똑같아. 그건 이제 설명을 했고. 설명했지?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야, 세팅을.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에, 0으로 갈 때에, 탄젠트 3x분의 x네.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맞춰주면 된다. 맞춰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분모에다 3을 곱해. 그러면은 분자에도 3을 곱하면 되지? 된다. 그러면 요건 뭐가 돼? 1이 된다. 1. 1. 그 답은 얼마? 3. 답이 3이 된다. 가로 4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7x분의 탄젠트 2x. 탄젠트 x. 자, 이거 공식 있었지? 공식. 요런 삼각함수 공식, 삼각함수 극한 공식. 요 사인 자리에 탄젠트가 들어와도 돼. 탄젠트. 탄젠트.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탄젠 분자 탄젠트 2x. 그러면 이제 그 분모에 7x가 있으면은 x는 내비두고 7을 밖으로 빼. 7 밖으로 빼고, 나 우리는 어떻게 된다? 여기랑 맞춰주면 돼. 맞춰주면 돼. 그러니까 분모에다가 2를 곱한다고. 그러면은 분자에다도 2를 곱해. 2를 곱해. 그럼 여기 뭐가 되냐? 여기 1이 되는 거지. 1. 1. 그 남는 건 7분의 2. 답에서 7분의 2다. 가로 5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사인 5x분의 사인 3x.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냐? 분모랑 분자를 분리시켜. 분리시켜. 그래서 분모, 분자부터 쓰자, 분자부터. 사인 3x. 여기는 사인 5x. 사인 5x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맞춰줘야겠지? 3x. 그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3x. 그니까 분자에다 3x 곱했으니까, 아니, 분모에다 3x 곱했으니까 분자에다 3x 곱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5x가 있죠, 5x. 5x. 그럼 여기도 똑같이 맞춰줘야겠지? 여기는 분자에다가 5x 곱했으니까 분모에다 5x 곱한다고. 그러면은 리미트가 여기 붙어버리면은 1, 여기 붙어버리면 1. 그럼 요것만 남네. 답은 5분의 3. 답이 5분의 3이다. 다음 가로 6번. 탄젠트 x가 0으로 갈때 탄젠트 3x분의 탄젠트 9x. 자, 이거는 사인이나 탄젠트나 똑같다고 했지?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분모 분자를 분리시켜. 그래서 분자 탄젠트 9x, 분모 탄젠트 3x 해놓고, 그럼 여기랑 똑같은 걸 만들어줘야 돼, 분모에다가. 그럼 뭐가 되냐, 분모 9x. 그 분모에 9x 들어갔으니까 분자에 9x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탄젠트 3x. 그러면 요 위에도 분자에다가도 3x가 들어가는. 그러면 분모에다가도 3x 들어가. 자, 그러면 세팅 됐지? 여기 리미트가 여기 붙어버리면 1, 여기 붙어버리면 1, 남는 거는 3.
약분 때리니까 3, 답 3이다, 3. 가로 7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2x분의 탄젠트 가로 탄젠트 x.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은 당황하지 말고. 아, 또 애들 또막 당황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 분모 분자를 분리시키자. 분모 분자. 분모자 분리시켜. 그러면 탄젠트 가로 탄젠트 x. 분모 분자를 분리시키자고. EX 분리시켜. 그러면은 뭐 해야 돼? 얘랑 같은 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야 세팅이 되면서 이제 1로 가자. 1로. 그리고 여기 뭐가 돼? 탄젠트 X가 들어가. 탄젠트 X. 그러면은 분모에 탄젠트 X 곱해서 분자에다가도 탄젠트 X를 곱해주는 거야. 탄젠트 X. 자, 탄젠트 X 해주고. 그러면 일단 여기 이제 리미트가 여기 붙어버리면 1돼 버리지, 1. 자, 끝났어. 그럼 또 문제가 뭐냐? 여기가 문제네, 여기가. 탄젠트 x. 그럼 탄젠트 x가 되려면은 여기 분모가 x 되지, 분모 x. 그러면 여기 분자도 x 들어가 x. 이렇게 해주면 또 되지. 그러면은 또 리미트가 여기 붙어버리면서 뭐가 돼? 1돼 버리지, 1. 아, 그러면은 남는 건 얘만 남네. 얼마? 2분의 1. 답에서 2분의 1이네, 2분의 1. 자, 가로 8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제곱 더하기 x분의 사인 가로 3x제곱 더하기 2x. 요것도 그러면은 분모 분자를 분리시켜. 분리시키라고. 그럼 x가 0으로 가고. 헷갈리니까. 그러면은 사인 가로 3x제곱 더하기 2x. 그 다음에 분모는 x제곱 더하기 x. 자, 그러면은 얘랑 같은 게 이제 분모로 들어가야겠지, 분모. 분모로 들어가면 뭐가 되냐? 3x제곱 더하기 2x. 그러면은 분자에다가도 3x제곱 더하기 2x가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은 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게 여기 붙어버리면 1이지, 1. 아, 1. 아, 그럼 끝났어. 그럼 못하냐? 얘한테도 리미트가 들어가야 돼, 얘한테도. 그러면은 이것만 구하면 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제곱 더하기 x분의 3x제곱 더하기. 그럼 얘는 이제 분모 분자가 둘다 0으로 가네? 0분의 0.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를 약분시키기 위해서 인수분해. 그래서 x 플러스 1. 위에 것도 x를 묶으면은 3x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xx 약분돼 버리지? 야,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는 인수가 없어졌다. 그 다음 어떡하냐? 그 다음에 x에다 0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0, 0. 그 답은 뭐야? 1분의 2. 2네, 2. 1분의 2만 남지? 00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답이 2가 된다. 2. 다음, 가로 9번. 리미트 x 0으로 갈때 2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x가 0으로 간다.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 거고, 분자도 0으로 가네? 0. 그러면은 0분의 0이니까 우리는 분모가 0으로 가는 x를 인수분해해서 없애든지. 근데 또 코사인 있네. 코사인. 그럼 어떡하냐? 이거를 사인으로 바꿔줄 생각을 한번 해봐. 사인으로 바꿔줄 생각. 어차피 여기서 인수분해 안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인수를 약분시켜서 없애려고 하면은 지금 x제곱이 나와야 되거든. x제곱이 약분돼야 되거든. x0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는 게 x제곱이니까 x 두 개가 나와야 돼. 분자에서. 근데 나올 게 없잖아. 인수분해해서. 그럼 어떡하냐? 이거를 사인을 뽑아내게끔 우리가 세팅을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가지고 사인이 나오게끔. 왜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사인 x는 공식이 있잖아. 공식. 그래서 그 공식을 쓸수 있거든. 공식.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그 분모는 2x 제곱 가로 1 플러스 코사인 x고, 분자는 얘랑 얘 곱하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지. 그러니까 사인 제곱 x 되네. 사인 제곱 x. 사인 제곱 x 된다. 아, 이래놓고 보니까, 자, 보이지? 보여? 보니까 공식에 필요한 게, 그러면은 공식에 필요 없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게 얘랑 얘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공식이 있지? 공식 있고, 그럼 공식에 필요 없는 거. 공식에 필요 없는 거는 분리시키자, 분리시켜.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공식에 필요한 거는
x제곱분의 사인 제곱 x고, 그 다음에 곱하기, 공식에 필요 없는 건 따로 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2 가로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분리시키자. 분리시켜. 자, 그럼 분리시켜 놓고 보면 뭐가 되냐? 그럼 얘는 지금 사인 제곱 x는 사인 제곱에 사인 x를 두번 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이건 사인 제곱 x는 사인 x 곱하기 사인 x야. 사인 x 곱하기 사인 x. 분모의 x제곱은 x 곱하기 x지. 그 결국 뭐야, 이거는? 1이야,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에 x분의 사인 x는 1이라고, 1. 1. 그게 뭐다? 1이다, 1. 1. 아, 이거 지워버리자. 그냥 1이고. 1. 그 다음에 얘는 x가 0으로 간다. 그러면 0 집어넣으면 되지. 0. 그러면 여기다 0 집어넣고, 그럼 코사인 0은 1이지, 1. 1. 1이니까 2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그러면 4분의 1. 4분의 그 결국 뭐가 되냐면은 1 곱하기 4분의 1이야. 답 얼마?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되는 스토리가 나온다. 다음 44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여라.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로 갈 때에 x 빼기 2분의 파이분의 x 코사인 x. 이거 보면 이 수학 본능이 발동이 돼야 되는데, 수학 본능이 뭐냐 이거. x가 2분의 파이로 간다. 분모가 x 빼기 2분의 파이다. 그럼 수학 본능이 발동해야지. 그러니까 x 빼기 2분의 파이를 t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지. 그러면 x가 여기서 2분의 파이로 가잖아. x가. 그럼 x가 2분의 파이로 간다면은 t는 0으로 가고, 그다음에 x는 뭐가 돼? x는 이제 요거 이항시키면 되지. 요거 이항시키면은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요 문제 요걸 다 바꿔줘야 돼. x가 들어가는 거 t로 바꿔줘. 자, 아, 이거 밑에 있구나. 자, 요거 그럼 다 t로 바꿔줘. 그러면은 자, t는 0으로 가는 거고, 분모는 t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x 대신에 2분의 파이 플러스 t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은,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럼 뭐야, 이거? 일단, 이게 뭐냐, 이게 뭐가, 아, 이거 t가, 일단, 이거 뭐가 들어간지 모르겠네. 이것부터 보자, 이거. 요게 여기겠지? 요게? 그러니까 여기 2분의 파이가 들어가는 거고, 2분의 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t. 그럼 얘는 변환이 되지? 변환? 일단, 2분의 파이에다가 t를 더하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뀐다고. 코사인 사인으로 바뀌고, t는 그대로 쓰고,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t는, 이거는 몇 사분면에 각이냐면은, 2사분면, 제2사분면. 제2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아, 이게 마이너스 붙는구나, 마이너스. 아.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러면 다 세팅 끝났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됐네. 그러면 리미트가 t로 0으로 가는 게 여기 붙어버리면 1이 되는 거지, 1.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0 집어넣으면 되겠네. 0. 0 집어넣으니까 답은 뭐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그 답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는 스토리다. 가로 2번. 가로 1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x 탄젠트 x분의, 아, 이거 좀 아쉽네. 그치? 이게 x가 0으로만 가면은 공식이 딱쓸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우리 수학 본능. x가 무한대로 간다. x분의 1이 있다. 그래서 x를 t분의 1로 치환하는 거지. 치환하면 어떻게 되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은,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t는 0으로 가는 거지. 그치? t는 0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t분의 1이 들어가. 그러면은 t분의 1 탄젠트 t가 된다. t분의 1. 그러니까 이 t분의 1이, 그럼 1로 들어가는 거냐, t분의 1이. 분모로 t로. 아, 그러면 이건 1이네. 1 공식 있잖아. 공식.
그래서 치환하면은 그냥 답이 1로 쉽게 나오는 문제다. 가로 3번. 리미트 x가 1로 갈 때에 1-x분의 코사인 2분의 파이 x. 이것도 수학 본능이 발동해야 되는데. 수학 본능. 야, 보니까 부모의 1-x. 리미트 x가 1로 간다. 수학 본능 발동됐나? 1-x를 t로 잡고 푸는 문제지. 그치?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 리미트. 그럼 x가 1로 가면 t는 0으로 가겠네. 0으로 가까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는 t가 되는 거고. 분자의 코사인 2분의 파이 가로. 그러면은 x는 1-t가 되겠네. 1-t.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는 요걸 곱해줘야 돼. 요 2파이하고 요 가로. 일단 가로를 곱해줘야겠다. 뭐, 가로 곱해주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럼 리미트 t가 0으로 가고, 저 변환시켜야 될것 같은데?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t가 되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t?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변환시켜야겠지? 여기 2분의 파가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에, 분모는 t가 되는 거고, 일단, 2분의 파, 분수가 나왔잖아, 분수. 분수가 나왔으면은, 여기에 있는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꾸지? 바뀌지? 이 분수가 나왔으면은, 사인으로 바뀌고, 요거 그대로 쓰는데, 그대로 쓰는데, 2분의 파이 t를 그대로 쓰는데, 문제는 뭐냐? 부호, 그치, 부호. 부호인데, 이거는 2분의 파이 t가, 일단, 이거는 제1사분면일 수도 있고, 제4사분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1사분면이든 제4사분면이든 코사인은 뭐다? 플러스야. 그냥 플러스 이렇게 쓰면 돼. 그치? 플러스 쓰면 된다. 자, 그래놓고 보니까, 그럼 나왔네. 얘가 같으면 되잖아. 그치? 같으면 돼. 그러니까, 모에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하고, 분자에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하면은, 리미트가 여기 붙어버리면 1이 되면서 남는 건 2분의 파이. 답이 그래서 2분의 파이다. 근데 이거 학생들 그 삼각함수 변환시키는 것도 까먹은 거 아닌지 모르겠네. 다음 문제. 리미트 x가 파이로 갈 때에 x 제곱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사인 x. 이거 수학 본능 발동해야겠지. 먼저 뭐해? 이거 인수분해, 인수분해, 이거. 인수분해. 이거 아예 저기 인수분해 한걸 써버리자. 인수분해. 그러니까 x 플러스 파이, x 마이너스 파이지. 아예 인수분해 한 거를 써버릴게. 그래서 뭐가 되냐면은, x 플러스 파이, x 마이너스 파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수학 본능 발동. 뭐가 돼? 예지, x가 파이로 간다. x가 파이로 간다. 요걸 이제 우리가 치환하는 거지, 요거. 본능이 발동이 돼야 돼. 그래서, x 마이너스 파이를 t로 치환하면은 x는 파이 플러스 t가 되고,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저걸 t로 바꿔줘. 그럼 리미트 x가 파이로 가면 t는 0으로 가고, 그럼 이제 우리 공식을 쓸수 있지 않냐? 쓸수 있다. 그러면은 x 플러스 아니 그러니까 x 대신에 파이 플러스 t가 돼야지. 파이 플러스 t. 그 여기다 파이 플러스 t가 들어가면은 2파이 플러스 t, 그 다음에 여기는 t가 되는 거고, t, 그 다음에 사인, x 대신에 파이 플러스 t가 들어간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얘 변환 시켜야겠지? 여기 가로 안에 이제 그 각이 파이 플러스 t니까. 자, 일단, 파이, 분수가 없지. 분수가 없으니까, sin t는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t 해버리면은 몇 사분면이야 이거? 3, 4분면이지. 3, 4분면에서는 사인은 마이너스다. 3, 4분면에서 사인 그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변환시키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돼. 자, 그러면 저걸 분자에다 쓰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에 얘 부모 얘부터 쓰자. 아,
자, t 가로 2파이 플러스 t 그다음에 분자는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사인 t. 아, 그러면은 리미트가 분모 t분의 분자 마이너스 사인 t분 마이너스 1이 남죠. 마이너스 1. 그래서 아니 또 학생들 헷갈릴까 봐 이거 분리시키자. 아니 또 분리시키자. 그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또 학생들도 또 헷갈리겠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t분의 사인 t를 쓰고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가로는 뒤로 빼버려. 뒤로 빼버려서 2파이 플러스 t분의 마이너스 뒤로 빼버려. 그러면은 리미트가 여기 붙어버리면 1이잖아, 1. 1이 되고, 그 다음에, 리미트가 여기도 붙는다고. 여기도 붙는데, t가 0으로 가니까 그냥 0지 보내면 돼. 그럼 답이 뭐야? 얘지, 얘. 얘만 남지. 마이너스 2파이분의 1. 답이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분의 1이 된다. 좀 쉬었다 하자.